일부 몰지각한 낚시객들로 인해 아산호 등 국가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결국 국가 하천 세 곳에 대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쌀조개 섬 일대 아산호입니다. 평일인데도 하천 제방 아래로 낚시객들이 즐비합니다. 문제는 되가져가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입니다. 제방 수풀 곳곳에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대로 나뒹굴고 있고, 곳곳에는 불피운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아산호 내수면 어업계가 아산호에서 수거한 쓰레기 양만 75리터 종량제 봉투로 400여 개. 어민들은 이 가운데 30%는 낚시객들로 인한 쓰레기라며 되가져가는 낚시객들도 있지만 여전히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가 많다고 말합니다. 쓰레기를 그냥 그 자리에 놓으시고 조금 좀 물을 피해서 좀 올려놓으시면 괜찮은데 전부 다 이 숲이 우거진데 던지고 가세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방도로에는 차량이 즐비하고 심지어 텐트까지 쳤습니다. 때문에 영농철 농사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길들이 피해줘야지. 길 아마 쓰레기 좀 그만 버리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반대편인 평택 안성천 일대가 일부를 제외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다음 달부터 단속이 예고되면서 아산 지역으로 낚시객들이 몰려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국가 하천에서의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상은 안성천을 포함해 국교천과 삽교천 등 국가 하천 세 곳입니다. 낚시 전면 금지 또는 특정 구간에서의 낚시 허용 등 효율적인 방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안성천 낚시 금지로 인해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년 일부 몰지각한 낚시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하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